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그 심리적 불편함 재인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된 임동기라고 합니다. 예, 짧은 15분 동안의 어떤 그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 다른 강사님들과 같이 이런 어떤 좋은 환경 스튜디오나 어떤 이런 데서 촬영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뭐저 개인적인 소개 먼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저는 선수생활을 한 13년, 14년 정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 딸도 지금 현재 운동선수로서 이제 체육중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딸이 운동할 때 많은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왜 딸까지 운동을 시키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딸을 운동시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운동이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 딸도 꿈이 국가대표인데, 뭐 국가대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스포츠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딸이 하는데 지지하고 있습니다. 참 최근에 도쿄올림픽이 이제 어제부로 해서 끝난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이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제 선수들, 그 올림픽을 준비한 선수들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했고, 또 부상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또 극복하려고 고생하는 선수분들을 볼 때, 마음이 또 한켜로는 좀 무거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에 이제 올림픽 선수들을 보면서 좀 우리 세대하고는 좀 뭔가 다른 부분에 대한 모습을 참본것 같습니다. 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양궁의 김재덕 선수를 보면서도 그들의 어떤 그 긍정함을 멋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어떤 그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이나 또 선수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포츠 관계자분들일 수도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그 경기 어떤 연기 부분들도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팀에서 어떤 그 경기 연기가 있었는데요. 또한 저희 딸도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합숙 부분에 대한 출입 금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운동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시기도 벌써 1년 6개월이 이제 지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화가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에서도 이 미국의 의학자 엘머 게이지 박사라는 사람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사람이 호흡에서 액체를 냉각시켜 색깔을 보았더니 화를 많이 낼때 밤색을 띈다라고 합니다. 또한 슬플 때는 회색을 띠우고 또 기쁠 때는 청색의 빛깔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화를 계속하게 내게 되면은 독소가 발생해서 온몸에 퍼지게 된다는 것을 게이지 박사는 알아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화를 낼때이 날숨을 냉각시킨 뒤에 증류세에 타서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 쥐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화를 내는 호흡의 독을 분석했었을 때, 우리 사람이 80명을 죽일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라는 사실이 참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인 이상 화를 내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은 화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셨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화가 많이 날 때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이성을 마비시킨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어느 성숙한 스포츠인들은 화의 상황을 다루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어떤 그 지혜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다스리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계속 품고 있지는 말아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 품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도 모든 사람들은 신경증 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뭐 표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음악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명상을 듣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이런 표출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또한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제 우리 이제 스포츠 심리학에 참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지만 이분이 이 멋진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외우고 있는 말이지만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의 마음가짐에서 태도를 바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공. 자, 커밍워크라는 사람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을 몇십 년 동안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네 가지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을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타고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했다. 둘째는 타고난 지능이 있기는 하지만 이 지식의 습득을 게을리한 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지식을 올바로 응용할 수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또 넷째는 올바른 태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무리 앞에 그세 가지 요인이 타고났다라고 해도 이 태도, 애티튜드가 엉망인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그 성공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현상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므로 모든 요인의 평균 이하더라도 태도만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또 매우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워크는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공은 90% 이상 태도가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얘기를 하니까 전 이제 미국 대통령이 생각이 나네요.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지금 뭐 한국에도 이제 트럼프 타워, 여의도의 트럼프 타워도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그 사업자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공하는 데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었을 때 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시기에서 다시 이제 윌리엄 제임스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소원이 클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 선수 여러분이나 이제 지도자분이나 스포츠인들이 어떤 이제 계획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어떤 많은 환경이 어떤 불편함,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뭐 경기 어떤 연기라든지 훈련장 어떤 사용 금지 등의 어떤 이유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다시 어떤 그 리셋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어떤 생각과 방식, 접근 방법들.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또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위인,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과 일반인을 구별하는 그 성격적 특성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47, 48개 어떤 그 단어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그뭐 학습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뭐 성공한 사람이라 위인들이라고 다 공부를 다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44개를 뺀 단어는 어떤 그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부분들을 찾았었을 때이네 가지 단어를 찾았습니다. 성장, 회복력, 내적 동기나 어떤 끈기 라는 것을 찾아내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그릿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그릿이라는 거죠. 앤젤라 더 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이제 심리학 교수이신데,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요걸 이제 개념을 이제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로 얘기하면 이제 열정과 끈기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보면 스포츠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한번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저희 프로팀 선수들의 어떤 그 그릿 지수를 한번 측정해서 본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어떤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그릿이라는 건 실패한 뒤에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끈기, 한 가지를 이제 몇 년간 지속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을 이제 말합니다. 또한 성공과 성취를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투지 또는 용기를 뜻하면 단순히 담대함과 낙담하지 않고 매달리는 끈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열정의 강도가 아니라 어떤 그 지속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유인들을 이렇게 봤었을 때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끈기 있게 자신의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 또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연습하는 사람들, 또 열정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뒷받침한다라고 하면 임상심리학자 게런 바르크 펠드먼이라는 사람이 그릿 그 실천법이라는 책 그걸 이제 내놨는데, 물론 이제 책 소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 이 사람은 실패의 고난에 맞서 한계를 극복해낸 선수들, 이들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물음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그릿을 기를 수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은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의 네 가지 심리적 자산으로 그릿을 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릿이라는 건 장기적이고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한 열정과 지속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또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서 이 그릿을 기를 수 있는 23가지 어떤 거 액션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사람은 그중에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라라는 10번째 액션의 메시지에 힘을 주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수들한테도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과정에도 어떤 식으로 뭐를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이제 또 하나의 또 트레이닝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이제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해서 애드버시드 쿼션트라고 해서 역경 직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급변하고 불확실한 어떤 세상 속에서 지능지수의 어떤 IQ나 감정지수 EQ 또 관계지수 NQ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그러니까 힘인 역경지수 AQ가 더욱 그 요구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그 믿음의 영웅도 넘어짐이 없었던 사람은 없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에서 이 대목에서 제가 과거 성공한 사람인데 강의를 들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그 강연에서 얘기했던 게 인상 깊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 차이는 다시 나서 목표를 향해 달렸다라는 얘기가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폴 스톨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깊이 있게 얘기하면 이제 산후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쿼터, 그러니까 포기하는 사람의 어떤 부류가 있다라고 했고요. 둘째는 캠퍼, 이제 천막을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역경을 만나면 어떤 뭐 텐트를 치고 앉아서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 클라이어라고 해서 역경이 있어도 계속 올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경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믿음의 진가는 환난과 도전을 받을 때 나타나며 이 성경 말씀에도 보고요. 대저 위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반이 될수 있냐고. 물론 트랙을 봤었을 때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도는 데 있어가지고 시작이 반이다라는 건 물리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는 시작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먼저 그러니까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또 제시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행동 모멘텀 이제
기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거에서 찾지 말고 이제 설득의 심리학의 로버트 찰디니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까운 것부터 찾아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표와 관련된 인들을 어려운 정도에 따라 이제 순서를 매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싫으면 언제든 그만둔다는 생각하면서 가장 쉬운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말에는 좀 기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분들을 이렇게 이제 봤었을 때 어떤 일을 했었을 때 끝까지 뭔가 해내야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어떤 의미의 어떤 생각을 갖는 시간을 가졌었을 때 저희 프로팀 선수들도 굉장히 반응이 좀 좋았던 것 같고 그동안 또 시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또 시도하는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게 톰킨스라는 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를 저희도 이제 저희 팀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표정이 감정을 만들어낸다. 감정은 표정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그 스트랙 교수, 그러니까 덧붙여서 독일의 그 스트랙 교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표정이 감정 연동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저는 이제 선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중에 의식해서 웃는 얼굴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했었을 때 신기하게도 기분이 밝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연구에도 있고 또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웃는 얼굴을 짓는 것으로 즐거운 기분이 될수 있다라는 연구는 저희 그제 PPT 자료에서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프리그 만화책을 본 사람하고 스마일을 한 상태에서 만화를 본 사람하고는 벌써 생각이 다르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는 영상이 생각납니다. 이기는 사람들의 영상이라는 영상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참 기억에 남는 게 있어서 말인데 너의 용기에, 그러니까 용기에 물을 담아 봤냐라는 거죠. 제가 선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얘기했을 때 선수들이 용기에 물을 한번 끝까지 한번 담아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그 상황을 극복하자는 마음, 그 정도의 마음이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A4지에 하나씩 한번 적어 버려야 될 것들과 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적고 끝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다 버려버리고 오늘 지금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문제는 뭐냐면 미래의 불안을 앞당겨서 어떤 그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살려고 그러면 심리학적 어떤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점들, 이게 선수들도 그렇지만 조급함과 불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세대라고 합니다. 조급하면 안 되거든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틀어져도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 내가 하는 행위의 사회적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재미라는 것은 정말 덧없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이 사는 우리는 이 용기에 물을 담아도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을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엄청난 양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아 보셔야 됩니다. 실천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담기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선수, 지도자인지 한번 시도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은 우리가 그 쫓아다녀야 할 대상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 또한 성공은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은 1인치 게임이라고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이건 어떤 스포츠건 오차 범위는 너무 작아서 반걸음만 늦거나 빨라도 성공할 수 없고 0.5초만 느리거나 빨라도 잡아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된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이 코칭 철학에서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수들을 접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운에, 그러니까 성공을 운에 운이 통한다라는 어떤 기준을 설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안 됐을 경우가 될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공자는 두 가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합니다. 자, 운이 아닌 현재의 즐거움을 찾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 현재의 삶, 또 미래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심 니콜라스 텔레브란상이 행운의 속지 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승자만을 보기 때문에 확률을 보는 관점이 왜곡된다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얘기 속에서 이 확률을 높이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옆에서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도쿄올림픽 출전선수들의 멘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사가 있어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사의 제목이 참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금메달 이상의 감동과 희망을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돌려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를 우상혁 선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어떤 긍정적 어떤 그 모션들이 참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우승은 불모지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나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긍정적으로 도전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쿨하게 떨쳐버리고 다시 도전하면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또안 해서 못하는 거지 하면 다할수 있습니다라고 어떤 그 양궁의 우진혁 선수, 부록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라고 이제 사격의 한대훈 선수가 얘기한 게 있고요. 또 이번 은메달이 파리올림픽 준비를 결정하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도의 어떤 조범 선수 은메달을 획득했죠. 또 일본의 선수한테 손을 들어주는 더 멋진 스포츠맨십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또 투명하는 분들이 저를 인해 힘을 내서 이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태권도의 임규돈 선수, 혈액암을 통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19에 또 일구에 걸려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기쁩니다라고 이제 펜싱의 어장욱 선수가 위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강의를 듣는 우리 입장에서 도쿄 참가 선수들의 어떤 것 선배, 어떤 것 동료, 제자들과 같이 아까 제목 타이틀 같이 그들은 금메달 이상의 감동과 희망을 선물했다라고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였으면 합니다. 끝으로 마무리 한다면 이제 희망에서 정신의학자 메슬로는 이제 희망은 인간의 가치관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신학자 틸리는 희망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제공한다. 또 철학자 스미스는 희망 만족한 생활의 기본적 구조라고 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희망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감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가 감사 건강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ABC 그룹으로서 나눠가지고요. A는 기분 나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B는 감사의 말과 행동하는 사람, C는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변화를 분석했더니 이 B그룹의 감사의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가장 양호했고 행복도 가장 높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의 말과 행동은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고 훨씬 건강하게 살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탈모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다는 사람이라고 했고, 또 한시 셀레이는 그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마치고 이 한시 셀레이가 내려갈 때 어떤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지금같이 좀 어려운 어떤 그 스트레스, 어떻게 이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감사하면 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원망과 불평보다는 현재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언제나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 먼저 운동한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응원하고 또 지도자분들도 힘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